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이적 평가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 마크트가 지난 26일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이적 시장 가치 탑10을 다룬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본인 선수 4명이 순위에 있는 것보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인 가치를 가진 것에 더 집중하여 보도하고 있는데요. 선수 가치 측정 부분인 선수의 능력과 실적, 연령, 과거 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수의 시장 가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트랜스퍼마크트에서 톱으로 뽑은 것은 물론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이며 그의 가치가 7,500만 유로에 달한다는 기사는 2위를 차지한 일본 대표팀 수비수 도미아스 타케이로의 시장 가치인 2,500만 유로에 정확히 3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가치를 가진 손흥민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자국 선수들이 4명이나 있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한편 손흥민 선수의 가치에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에서 활약한 바 있어 많은 팬들을 거느린 우리 대표팀의 황의조 선수가 명단에 없는 것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5년 연속 100억 엔이 넘는 훌륭한 모습, 프리미어리거로 6년 연속 두 자릿수 골도 굉장하다, 최근 발롱도르에서도 17위, 지금 세계 굴지의 공격수 중 한 명, 일본인의 한국인의 하는 것과 관계없이 축구팬으로서 솔직히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선수로 100억 엔을 넘어 왠지 현실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었으므로 타당하다면 타당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다. 납득된다. 쏘는 어디 가서도 활약할 수 있겠지. 다음 시즌 역시 20득점은 갈 거야. 쿠보나 이강인의 이름이 없네. 명단에 도안 리츠가 나올 정도라면 왜 황의조가 나오지 않는지 신기하다. 손흥민 혼자 몸값으로 4명을 사도 돈이 남는다. 그런데 황의조는 왜 없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은 현재 압도적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국적 여부를 떠나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같은 압도적인 선수를 볼 때 느끼는 일종의 경외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외심은 토트넘 14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우뚝 서버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레전드 중 한 명인 전 토트넘 사우스햄튼 감독 글렌 호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기사에서 토트넘 팬들에게 그가 현재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하다며 토트넘 팬들이 역대 최고의 토트넘 소속 선수를 꼽은 랭커.com의 커뮤니티를 소개했습니다. 이 랭킹에 투표를 한 사람은 11,700명 이상이었고 그들은 총 62,000표가량의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글렌 호들 전 감독은 이 목록 중에 1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기사는 1등을 차지한 선수에 대해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먼저 토트넘 14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 순위 중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을 몇 명 꼽아보면 현재 맨시티에서 활약 중이고 손흥민 선수와의 친분도 두터웠던 카일 워커 선수가 49위에 있었으며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인 루카 모드리치가 31위, 항상 손흥민 선수를 극찬에 맞이하는 레전드 박지성의 절친인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28위,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득점왕을 결정한 마지막 경기에서 최고의 패스를 선사한 바 있는 루카스 모우라가 25위, 절친하면 떠오르는 델레 알리가 24위, 기적같은 부활을 해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17위, 손흥민 선수의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시절 함께 활약했던 라파엘 반더바르트가 14위, 그 밖에 테디 쉐링엄, 위르겐 클린스만, 로비킨과 같은 레전드 공격수들도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가레스 베일, 2위가 해리 케인이었는데 이 랭킹의 최정상에 서 있는 선수가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이에 대해 기사는 토트넘 역사 140년을 통틀어 역대 최고의 선수를 물었는데 토트넘의 팬들은 손흥민을 1위로 선정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며 베르바인이나 델레 알리가 순위권에 든 것이 그러하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을 꺾었다는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토트넘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들 50명에 대한 팬들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톱스타들이 토트넘의 소속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데요. 가장 이색적인 부분은 기사가 주목한 대로 토트넘의 팬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를 해리 케인보다 팀의 더 중요한 선수로 꼽았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무려 140년의 역사를 가진 팀의 역대 최고의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뽑혔다는 것은 지금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지만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이자 대표팀 주장으로 자국 최고의 선수인 해리 케인보다 더 높은 경외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끈 바 있고
또다시 팀을 챔피언스리그로 복귀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음은 물론 득점왕까지 차지한 현시점 프리미엄이 작용을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역사에 또 한 번 글렌 호들 시절처럼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새 역사, 그 역사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토트넘 팬들의 가슴속엔 그 이상의 존재감으로 남게 될 손흥민 선수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인데요. 세계 축구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와 함께 1986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절친한 친구이자 토트넘의 레전드 출신의 해설가 오스발도 아르딜레스는 마라도나가 토트넘에서 뛸 뻔했다던 사연을 담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즌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을 언급했습니다. 케인이 초반 좋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난 점과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이자 같은 코르도바 출신으로 현재 팀 수비 중심을 잡고 있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중요성을 언급한 그는 특별히 칭찬받아야 할 선수가 따로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를 지목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기준에서 올해의 선수로 생각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6위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농담 같은 일이라면서 손흥민과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른 살라는 훨씬 골을 넣기가 쉬웠고 시즌 초반 손흥민은 팀 동료들의 지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득점과 도움을 올린 멋진 선수이기에 이렇게 성장한 손흥민 선수를 특별히 칭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현 토트넘의 에이스이기에 토트넘의 팬들과 토트넘의 레전드들이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유럽 국가 중 한 나라가 그들 국가대표팀의 공격이 살아난 것을 두고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다면 말입니다. PA 미디어가 이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아일랜드 국가대표팀의 공격수 마이클 오바페미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손흥민 선수를 다루었는데요. 과거 기성용 선수가 활약한 바 있는 팀인 스완지 시티의 공격수인 그가 최근 아일랜드 국가대표팀에서 살아난 모습에 대해 그는 동료 공격수인 트로이 페럿을 주목하면서 자신과 트로이 페럿과의 관계가 마치 손과 케인의 콤비 같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난 모습을 손흥민 케인 콤비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해리 케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이라고 답했다는데요. 기사에 등장한 트로이 페럿은 토트넘이 해리 케인의 뒤를 이을 공격수로 만들기 위해 하부리그로 임대를 보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선수이고 최근 콘테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이기에 두 사람의 활약에 대해 기사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이 납득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단 토트넘 관계자와 팬들이 아니라 그냥 손흥민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 유럽 전체에서 통용되는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현재 토트넘이 영입하고자 하는 공격수 후보들 중에 한 명인 에버튼의 앤서니 고든에 대한 풋볼 런던의 기사도 살펴보면 그는 과거부터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Greatest of all time,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뜻의 고트라는 단어를 남겨왔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메시와 뛰고 싶어서 바르셀로나로 선수들이 이적한다고 했던 것처럼 유럽의 수많은 유망주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꿈의 선수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최근 팬 커뮤니티에서는 경기장 근처에 손흥민 선수의 벽화가 등장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헌정 작품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란 것은 물론 누구도 이 벽화를 훼손하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라는 엄포를 놓을 정도로 팀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자면 토트넘 역사에 길이 남겨질, 아니 세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매 순간을 걷고 있는 위대한 선수라는 경외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